일부러 하룻밤을 묵어가기도 했단다.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가씨도 소금장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. 하지만 둘은 맺어질 수가 없었지. 생각 끝에 둘은 멀리 도망을 가기로 했단다.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. 서로의 처지가 다르지만 잘 살겠습니다. 세상에, 그 말을 들은 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겠니? 그 모양이 마치 비둘기 기울이는 것 같아. 그때부터 사랑을...
Thank you.
들어와, 들어와.